요청을 보겠는데요. 이 파트에서는 함재가 꼭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159조까지 연결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157조 보면 1. 미수증권이라고 합니다. 도시군계획 시설청 고시로부터 몇 년에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부질대 미수증과 관하여는 10년 꼭 알아주시고 10년이 지날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라도 실시계인가 그에 상당한 절차가 진행되고는 미수증을 하지 못하고 막습니다. 왜? 실시계인가가 떨어지면 그 시행자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강제수용권이 발동되어서 곧 보상 절차에 들어간다 보아 그때는 매수를 할 수가 없고 실시계 인가가 이루어지 않고 있는 부지면서 10년의 사업이 이루어지 않는 부지일 때만 매수가 가능하다는 것. 10년 꼭 아시고 이때 그 아까 부지 안에 있는 땅이 있다. 그러면 여러 지목이 있을 건데요. 지목 중 어떠한 지목만 매수를 허용하느냐? 대, 그게 중요해요. 지목이 대인 토지, 그 지목이 대인 토지 안에 건축물 정착했다면 그까지 포함해서 그 소유자가 매수자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때 매수자는 가로 이번에 원칙과 예를 묶어놓으세요. 원칙과 예가 나와있죠. 매수자. 그네들한테 매수하는데 원칙은 그 지역을 관하고 있는 특광 특특시장사한테 매수할 수 있고요. 외주로 바로 시행자가 이미 법에 따라 결정이 나 있는데 그 친구가 안 했다. 1번. 예컨대 한국 토지 주택공사의 시행자가 확정돼 있었는데 그자가 10년 동안 방치했다. 그러면 그자한테 매수청구가 되고. 2번. 이 법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설치할 의무자, 관리 의무자가 결정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같은 사람이다. 근데 그자가 안 했다. 그러면 그자한테. 만약 설치 관리할 의무자가 서로 다른 경우라면 설치할 의무자한테 매수청구를 하면 된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가로 2번 매수 청구 대상은 지목이 대인 토지하고 그 지목이 대인 토지에 건축물 정착물을 한정한다. 그 받으시고 4번 매수무자는 법적으로 매수 청구를 받게 될 때 꼭 사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안 사도 돼요. 예산이 없으면 안 사도 됩니다. 다만 6개월 이내 그 말 중요한데요. 6개월 내 매수비를 결정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매수비를 결정해서 알려주는데 그때 그 매수청구했던 토지소유자와 관할 지자체한테 알려주게 돼요. 매수무자가 가로 안에 특광 특특시장수 본인이라면 그때 자기한테 알릴 필요 없겠죠. 토지소유자에게만 산다 안 산다 알려주면 됩니다. 넘어가 보시고 매수하기를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 아니냐부터 몇 년에 매수해야 되냐? 2년. 이 수치 아주 중요합니다. 이 경우 매수청구된 토지 매수가격 매수 절차는 이 국토개법에 없으면 무슨 법을 갖다 적용하면 되냐? 공시법. 이것도 시험에 나왔네요. 매수가격은 공시가를 기준한다 틀려요. 매수가격은 공시법을 준용해서 처리합니다. 공시지가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매수 청구를 하고자 한 자는 자기가 진정한 소유자임을 입증하는 등기상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2번에 1번. 매수무자는 만약 매수를 받아가지고 그 매수를 할애한다. 그때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2번 이제 좀 중요한데요. 가로 1번이면 가로 1번, 2번, 3번이 한 묶음이죠. 발행 조건, 상황의 이율, 발행 절차 한 묶음 딱 묶어버리고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매수무자가 지자체다 중에 매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일 때에만 도시군계획 시설조건을 발행해서 체크할 수 있습니다. 매수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면 절대 도시군계획시설증권은 발행해서 줄 수 없고요. 매수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만 도시군계획시설증권을 발행해서 지급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면 그러냐. 1. 토지소유자가 채권 발행 원한다. 2번. 2번은 강제로 그렇게 써놔요. 강제로 줄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박스 안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부재 부동산 소재 토지. 부재 부동산 소재라고 이 토지라는 것은 예컨대 그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저기 주소지가 서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목이 대인 토지는 여기 대전에 있다 합시다. 그러면 그 땅 주인은 다른 지역에 있다. 그런 사람들을 부재 부동산 소재 토지라고 그래요. 알겠죠? 이런 토지라든가 업무용이라 비업무용 토지다. 그런데 매수금이
3천만을 초과했다고 하면 초과분에 한해서는 강제로 채권을 만들어서 지급해도 할 말 없습니다. 중요합니다. 2번 특히 중요하니까 중요 표시해놓고 이해를 잘해두세요. 박스 안에 동그라미 2번. 그때 약자로 부재 부동산 토지할 때 부 동그라미시고 비용용 토지할 때 비 동그라미에서 부비 토지라 합시다. 부비 토지. 3천만 초과했다 체크. 2천만 원이 아니라 3천만 초과. 초과분만 그때 초과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때 그럽니다. 전부를 지급할 때 그런 게 아니고 그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때만 채권을 강제로 지급해 준다. 가로 2번. 이 채권은 상황에는 10년에 보면서 조례로 정하고요. 이율은 이자죠. 채권의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바로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평균 이상 고려해서 조례로 정합니다. 발행 절차는 바로 이 법에 없으면 지방채권을 따르면 됩니다. 3번. 이 매수 청구란 토지 소자는 박스 안에 1.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해서 통보받았다. 박스 안에 2. 매수 결정을 알린 앞부터 2년 지날까지 해당 토지를 매수하지 않고 있다. 그럴 때 매수 청구란 토지 소자는 허가를 받아 제일 위에 허가를 받아 그 동안이 제일 위에 허가를 받아 그 말 동안 허가를 받아 대통령이 정하는 건축물 갖다 줄 대통령이 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공작물 갖다 줄 것이고 밑에 박스 안에 들어가서 기억낸 디귿 리을을 묶어봐요. 고려 화살표네. 그래 대통령이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그것 딱 체크하고 박스 안에 기억낸 디귿 리을을 말한다. 그래서 3층이야만 됩니다. 3층에는 단독택, 단독택 체크. 그래서 아파트 연립 다세대 같은 공동택 안 돼요. 또 단독택이죠. 다가구 그거 옆에다 써서 갈펴줘봐. 기억. 단독택 중립해놓고 그 옆에다가 다가구주택 안 됩니다. 다가구주택 안 된다. 다중주택 안 됩니다. 아파트 연립 안 됩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안 되고 다세대주택도 안 됩니다. 그런 것들 순수 단독택만 됩니다. 우리 건축법 시행령을 공부하다 보면 단독택이 네 가지가 있거든요. 공간,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그냥 단독택이 있는데 그냥 단독택만 허가 내주겠다 이겁니다. 니은 제1종 근생으로서 3층이한 거, 2종 근생 중 3층이한 거. 다만 2종 중 술 먹고 이용하는 술 마시고 이용할 수 있는 단란주점 안 마시고 노래시장 다중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공장을 설치하실 때. 여기까지가 한 묶음입니다. 그리고 밑에 2번 보면 자 도시 군객 시설 결정을 해제 공고나 했죠. 저기 보면 설치할 필요성이 없는 없어진 도시 군객 시설과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그 도시 군 계획에 대한 지방의 보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도시 군객 시설 한 말 써보세요. 시설에 빠진 제목. 도시 군객 시설에 대한 지방의 보고. 시설에 빠진 제목에 뭐 중요하지만 용어를 좀. 그래, 도시 군객 시설에 대한 지방의 보고. 그 1번 보면 특광, 특특, 시장수는 그따 죽고 봐. 이네들 약자로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합니다. 특광, 특특, 시장수는 그따 죽고 쉬고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자치단체장은 도시 군객 시설 결정이 고시된 그 시설이 다음에 해당한다. 즉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졌다. 박스 안에 니은 결정 후시로부터 10년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다. 이런 건 다만 국장이 결정 후시한 건 빼놓고 지자체장이 결정한 것만 그런 경우는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을 지방의에 있다 보고한다. 지방의에 있다 보고했다. 또 한번 쳐봐요. 밑에다 매년 이렇게 써놔요. 매년. 그 내용이 또 나온데 들어가서 가로 입어보면 반복되고 있습니다. 1. 특광 특특 시장수인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 군객시설 결정서부터 10년 시간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시설권에 대해서는 이걸 약적으로 단기 미입행 도시 군객시설인데요. 이런 건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년 동안 매년 지방의회 정례회 임시회 기간 중에 보고를 올립니다.
그 현황을 이거 이렇게 지금 이어 사 못하고 있는 부지입니다라고. 그때 동그라미 2번 보면 지방자치장은 이래 따라 지방의 보관 장기 미팽 도시 군계시설 중 그 시설정이 해제되지 아니한 시설 등에 대하여 최초 지방의 보관 때부터 다시 2년마다 다시 보고합니다. 그 정도 보시고. 2번 보고받은 지방에는 보고가 접수된 날부터 90일 내 해제 공고 서면을 지자체한테 보내어 해제를 공고할 수 있어 풀어주라 이렇게. 3번 1번 이 시설정 해제를 공고받은 지자체장은 지자체장 중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시장, 특별자치도 4명 줄 거 보세요. 얘네들은 밑에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을 제하고는 해제 공고를 받는 앞부터 1년에 해제 결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2번 인자 중에요. 2번 중요표. 이 도시군계획 시설 일정 해제를 공고받은 시장군수입니다. 시장군수에다 줄 것이고 이자는 지네들이 결정하지 못했고 도의사한테 결정신에서 도의사가 결정한 게 있단 말이에요. 도의사가 결정한 그런 계획의 해제가 필요한 경우는 도지사에게 그 말 동그라미 도지사에게 시설 결정 해제를 신청해야 된다. 그렇다. 해제 신청을 해야 된다. 도의사한테 하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렇게 시험이 나와서 틀려요. 도의사한테 갑니다. 이때 해제 신청받은 도의사는 그다 동아미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아부터 1년에 해제를 위한 결정을 해야 된다. 이 정도 보십시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아까 그 지방자치장은 지방의회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를 해제 공고 받아부터 6개월의 소명자를 올려야 됩니다. 4번 1번 이건 4번 1번 중요하죠. 매년 나오고 있는데 도시군계획시설계획 고시된 시설에 대하여는 그 결정서부터 몇 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그 결정은 자동 효력이 돼서 부채에서 풀린가? 20년 동그라미 다음날 효력입니다. 효력을 잃는다 이걸 약적으로 실효라고 하죠. 이렇게 실효가 되면 동그라미면 누가 그 사실을 고시하냐 줄까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 대도시장입니다. 이네들이 그 시설이 효력을 잃으면 마지막에 지체 없이 그 실효단 사실을 고시해 줍니다. 그가 실효입니다. 마지막 줄 그 정도. 그래 이때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 대도시장이 하지요. 근데 시험에 시장 군수가 그 실효단 사유를 고시한다 이렇게 나와서 틀려요. 그 다음에 5번. 5번도, 자, 동그라미 1번 보면 도시 군계획 시설 결정 고시부터 10년 동안이 10년에 밑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밑에 그 실효시까지 집행기 없는 경우에는 그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소자는 그따 줄 거예요. 토지 소자는 이방권자에게 그따 네모치고, 이방권자에게 해제 줄 거예요. 해제를 위한 계획의 위반을 신청할 수 있다. 그따 줄 거예요. 해제를 위한 계획의 위반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가 중요해요. 근데 시험에서 없다 이렇게 나왔네요. 작년에. 있다. 토지 소자도 풀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방권자에게 그따 네모치였으면 1차. 이때 자, 2번은 이방권자 제가 읽고 가면 그것만 찾아. 이방권자는 3개월 이내에 이반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소에게 알려야 한다. 그 정도면 딱 끝. 넘어가시고. 근데 만약 여기서 거절당했어요. 이방권자 안 된다 이렇게 거절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넘어가서 보면 2번에 그 답이 나오는데요. 3번. 이때 해제 신청을 했던 이방권자에게 해제 신청을 했던 토지소자는 만약 그것이 거절당했다 그러면 셋째 줄 결정권자에게 다시 합니다. 결정권자에게 네모치고 2차 결정권자에게 결정을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그따 줄 거예요. 있다. 이때 결정권자 4번 결정권자는 그따 줄 것이고 그 결정의 해제 신청을 받는 2개월 내 결정의 여부를 정해서 토지소에 알려야 됩니다. 그 정도 보십시오. 특별한 사유였으면 결정을 해제해야 된다. 그 정도. 그런데 여기서도 거절당했습니다. 여기서도 거절당하면 3, 5번에 답이 나오는데 이때 결정권자한테 그 한번 결정 해제 좀 해라 신청했는데 거절당했어. 그 토지소자는 만약 거절당하면 두째 줄 국토교통부장에게 네모치 봐. 3차 써요.
국토교통부장에게 결정의 해제를 심사할 수 있다. 그것까지 줄 거예요. 이때 국토교통부장은 줄 거예요. 이렇게 심사 신청을 토지한테 받았다면, 받으면 6번을 건너 떠볼까? 6번. 결정권자에게 해제를 공고할 수 있다. 그랬다. 그 정도 받으세요. 누구한테 해제를 공고할 수 있는가? 결정권자에게. 그 정도 보시면 되겠네. 자,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한번 정리해볼까요? 아까 이렇게 여기다 공원 설치해 보겠다라고 도시 군가로 도시군가로 결정고시했다. 이렇게 결정고시가 되면 도시군계획서로 묶인다고 그랬죠 아까. 도시군계획시설로서 묶인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결정고시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 대도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랬어 아까요. 이때 결정하기 전에 이방권자 이반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방권자도 있었고 결정권자도 있었죠. 근데 이 안에 뭐 전이다, 답이다, 임야다, 잡종지다. 근데 이거 대다, 지목이, 건축물 있다. 이거 전이다. 이거 갑옷이다. 이렇게 결정을 해놓고 단계별 집행기를 2년 이내 또 짧게는 3개월 이내 딱 단계별 집행기를 공고했는데 2단계 집행기가 포함됐다 그러면 3년에 시행할 사업이 돼버린데 그때 사업을 10년 지나까지 안 했다. 10년 지났다. 사업 안 했다. 이걸 장기 미집행이라고 하죠. 장기 미집행, 이런 도시 군계획시설 부지가 있다. 이런 부지가 있을 때, 그때 세 가지 경우수가 이제 등장합니다. 장기 미집행 부지가 있으면 첫째 매수청구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 둘째 해제 그 현황 보고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현황 보고 셋째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이때 매수청구는 누구에게만 인정하냐? 저 안에 있는 누구에게만?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에게만 인정합니다. 이때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매수를 하게 되는데 조건이 있다. 10년 이상까지 사업을 하지 않는 장기 미집행 부지요. 그리고 실시계 인가가 이루지 않는 부지야 됩니다. 실시계 인가가 이루지 않는 부지야 됩니다. 만약 실시계 인가가 이루어졌다면 곧 시행자가 수용권 발동돼서 보상자 지탈하니까 그때는 매수는 안 된다. 매수는 안 된다. 매수를 하려면 실시계 인가가 이루어지 않는 부지일 때만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알겠죠? 이때 매수 청구를 하게 될 때 지목이 대인 토지가 누구한테 하냐? 매수 의무자한테 한다고 그랬죠? 매수 의무자라고 하는 것은 용어만 매수 의무자지 이 매수무자는 법적으로 꼭 살 의무는 없다. 법적으로 매수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그래서 안 사도 된다. 이때 매수무자는 원칙은 그 지자체장 관할 특강 특특시장수 약자로 특수리관 시장 군수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외적으로 시행자가 있으면 시행자 또 설치 관리 의무자가 같으면 그 의무자 설치 관리 의무자가 같은 사람이면 그자 서로 다르면 설치할 의무자하고 관리할 의무자가 서로 다르다 이건 같을 때고 같을 때는 그 의무자 서로 다르면 설치할 의무자가 매수자가 된다. 이때 매수자들은 매수 청구 받고 나서 바로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주는데 매수 여부
결정 통보를 해주는데 그 기간은 몇 개월에 이루어지는가? 6개월이다. 아주 중요하죠. 6개월에 매수를 결정해서 통보한데 여기 통보할 때 봐봐요. 이 지자체인 4명의 특광 특특시장소는 누구한테만 통보하냐? 매수청했던 토지사에게만 통보한 것이죠. 근데 이쪽에 있는 자들이 매수 문제 할 때는 지자체한테도 알려주고 토지사한테 매수를 결정해서 알려줍니다. 이때 매수를 결정해서 알려줄 때 사겠다라고 통보를 할 수는 있고 사지 않겠다 해서 통보할 수도 있죠. 이때 사겠다라고 통보했다면 그날부터 몇 년 이내에 매수를 해야 되는가? 매수해야 한다. 아까 몇 년에 해야 됩니까? 2년. 이 수치 아주 중요하죠. 2년에 매수를 해야 되는데 만약 매수를 하겠다면 매수가격, 매수 절차 이런 것은 무슨 법대로 하면 되냐? 공시법. 공시가 아니다. 공시법을 준용해서 처리하면 되고 공시법에 따라 매수가격이 결정났다면 이제 바로 매수 대금을 지급하면 되겠죠. 매수 대금 지급할 때 방법. 자, 원칙은 뭐사? 현금. 현금으로 주는데 매수무자가 이 지자체장이다. 특강 특특시장수다. 매수무자가 매수 예외적으로 도시군계획 시설 채권을 발행해서 지급할 수도 있는 바 이 채권 도시군계획 시설 채권을 발행해서 지급할 수 있는 자는 매수무자가 지자체 지방자치단체만 가능하다. 이자가 채권 발행해 나갈 때 그 사유는 지목이 된 토지사가 원할 때뿐만 아니라 또는 원하지 않아도 강제로 줄 수 있다. 그 땅이 부재 부동산 소재토라든가 비업무용 토지인데 얼마를 초과하면 3천만 원을 초과한 땅이라면 이때 초과분에 한해서만 채권을 주고 3천만 원만 현금을 줘서 끝낸다. 알겠죠? 이때 이 채권에 이 채권은 상환기간. 상환기간은 몇 년에 범위에서 결정난다? 10년 이내입니다. 10년 이내 범위에서 구청기간은 조례로 정한다. 조례로. 특광특특시군으로 조례죠. 자, 그리고 이 채권의 발행 절차는 지방재벌 준용한다 그랬고요. 근데 여기 보세요. 아까 매수하기로 통보했다면 2년에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와서도 예상이 없어가지고 이때도 안 사고 지연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애당초 못 사겠다 통보했다든가 2년 지나고 안 사고 있으면 이때 지목이 된 토지 소유자는 관할 특광 특특시장에 대해서 개발의 허가 신청 사가 받고 나서 바로 건축물도 건축할 수 있고 공작물도 설치할 수 있잖아요. 허가 꼭 받아야 돼요. 이거 할 수 있고 이거 할 수 있는데 특히 이 건축물은 어떤 건축물이냐? 층수는 일단 3층이야만 된다. 4층 이상은 절대 안 된다. 3층 이하인 협의의 단독대 그리고 제1종 근린생활설 다 된다. 제2종 근린생활설 건축할 수 있는데 단 4가지는 안 된다. 단란주점 안 되고 노래연습장 안 되고 안마실수 안 되고 다중생활설 안 된다. 아까 했죠? 다중생활설 안 된다. 이렇게 여기까지. 그리고 저렇게 결정을 해놓고 20년이 지났다. 20년 경과할 때까지 사업하지 않았다. 그러면 실효된다고 그랬죠? 실효가 되는 시점은 다음 날이죠? 20년이 된 날 다음 날에 그 도시군객 시설은 실효된다. 실효된다. 효율을 잃게 된다. 실효되면 그 사실을 고시해준다. 누가 하냐? 아까 결정을 하셨던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 대도시장이 지체 없이 실효된 사실을 고시해준다. 여기까지 했고. 자, 여기 이제 현황 보고. 이렇게 도시군객시설 결정 고시해놓고, 여기 봐보세요. 도시군객시설 결정 고시해놓고, 10년 지나가까이 사업하지 않고 있는 부지가 여기 특광특특시군에 수두룩해요. 자기 지자체마다 이렇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도 시군 땅에 저렇게 결정하셔놓고 예산이 없어서 어? 수두룩하게 지금 사업이 집행되지 않는 부지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때 이 지자체장 6명 특, 시장, 군수란 자들은 이들의 약속을 지방자치단체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현황을 보고해야 돼. 이때 누구한테 보고하느냐? 바로 지방의회에게. 어디다 한다고요? 지방의회에게.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요. 여기 특광, 특득, 시군 지역 내에 이렇게 결정을 해놓고 10년 동안 사업하지 않고 있는 부지가 많단 말이에요. 더 이상 설치할 필요성이 없는 부지도 있고요. 근데 결정을 할 때 국토교통부장이 결정한 것도 있어요. 여기 봐봐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을 한 것도 있거든. 시도사, 대도시장이 결정한 것도 있지만 누가 결정한 것도 있다고? 국토교통부장. 그래, 국토교통부장이 결정을 해놓은 것은 국가에서 알아서 할 일이니까 이것은 설령 10년째까지 사업하지 않고 있더라도 그 건에 대해서 현황보고를 할 필요 없어. 알겠죠? 그거 빼고 지자체장이 시도사, 대도시장이 결정 고시했는데 아직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하지 않고 있는 것만 조사해서 현황보를 매년 올립니다. 지자체장이 보고 올려요. 보고. 그래 그 현황을 보고하면 여기 지방에서 뭐 정례회를 열고 임시회를 했는데 그때 의원들 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보고 올립니다. 보고받은 지방에서는 야 그 사업하기 싫으면 풀어줘라라고 해제할 것을 공고할 수 있습니까? 해제 공고를 서면으로 보냅니다. 서면. 서면으로 보는데 이렇게 보고가 접수되지 않겠습니까? 보고가 접수되면 그날부터 90일 내에 현황 보고가 들어오면 접수일로부터 90일 내에 해제 공고 서면을 보내요. 권고 서면을 보낸다 할 때 권자가 구자가 보였잖아요. 그래서 90일 내에 보낸다 이렇게. 이때 풀어달라고 해제 공고를 보내면 여기 봐보세요. 여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도 4명은요. 지네들이 결정했던 거니까 지네들이 직접 해제를 해서 결정하면 돼요. 해제 결정하면 돼요. 이해 돼요? 해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안 풀어도 되지만 나머지는 풀어서 결정할 때 지네들이 결정해. 그리고 해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것은 그 사유를 다시 지방에 있다 보고하면 됩니다. 60인의 소명자를 보내고요. 그리고 다시 2년마다 재보고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지방의회한테 여기 모 시장이 군수가 보고 올렸더만은 여기서 풀어달라고 해제 공고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시의 군에는 도의사가 결정 고시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 도의사. 그래서 시장에서 풀 수가 없어요. 그때는 이 지방의회인 시의회 군에서 야 풀어줘라라고 해제 공고를 보내면 시장과 군수는 자기가 결정 고시했던 것이 아니라 도의사가 결정 고시했으니까 도의사한테 풀어달라고 해제할 것을 신청하게 돼요. 이게 중요해. 이때 도의사가 받으면 해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것은 해제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1년에 해제를 해야 된다 이거 아시죠? 알겠죠? 여기를 꼭 알아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봐보세요. 해제 신청. 해제 신청은 누가 하는가? 여기 봐봐. 이렇게 10년 지날까지 사업을 하지 않고 저 20년 지날까지 사업을 하면 실효해버리거든. 그 실효시까지 그 부지에 지금 집행계획이 전혀 없어요. 그런 장소에 그 부지네 저 도시 군계획을 부지네 토지 소유자가 하는 겁니다. 누가 한다고요? 토지 소유자가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근데 작년엔 토지 소유자는 해제 신청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틀려요. 간단히 있다. 있다 이거. 누가 한다고요? 부지네 토지 소유자가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있는데 1차적으로 2차적으로 3차적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되죠? 1차적으로는 누구한테 하는가? 저기죠. 이방권자에게. 저기 봐봐요. 저 부지를 묶을 때 저기 봐보세요. 저기 보면 이방권자한테 먼저 하는 거예요. 저기 이게. 누구한테 한다고? 이방권자. 1차적으로 이방권자한테 해보는 거예요. 야 이반을 해제를 위한 이반 좀 해주라 라고. 그러면 1차적으로 이방권자에 하게 되면 이 친구는 3개월 이내 답을 줘요. 3개월 이내 오케이 노를 통보해 줍니다. 만약 오케이 가지고 해제를 위한 이반을 해서 진행한다면 문제 안 되겠지만 노했어 노. 이렇게 거절당했다. 그러면 그때는 2차적으로 누구한테 가는가? 결정권자한테 가는 거예요. 다시. 누구한테 간다고요? 결정권자. 흐름만 잘 받으시면. 결정권자한테 다시
해제를 위한 결정을 해달라고 결정원장한테 시청합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이견에 답을 줘요. 이견 오케이도 이렇게 통보를 해줍니다. 만약 오케이 했다면 뭐 그걸로 끝나겠죠. 근데 문제는 노에서도 노하면 이제 결국 누구한테 가느냐? 바로 국장한테 가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간다?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장한테 가면은 바로 해제 심사를 합니다. 해제 심사를 신청합니다. 해제. 그러면 국토교통부장은 여기다 지시를 해요. 결정을, 야, 해제를 해주도록 해봐라 라고 권고를 해. 그러면 특별한 사유 없으면 해제라는 결정을 해 나가야 됩니다. 흐름만 봐주세요. 알겠죠? 자, 여기가 아까 그 내용이었어요. 자, 이어서 개발형 허가 아파트 보겠습니다. 이거 지워버려도 되겠나요? 지워버려도 되죠. 좀만 신경 쓰면 공법은 쉬워요. 자, 163페이지 개발형 허가 파트 나오죠? 자, 지금 우리는 국토의 계획 및에 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개발행 허가를 보려고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에 대한 법령상 개발행 허가. 여러분 땅에다 개발행 한다. 그때 개발행이라는 것은 거기에 여섯 가지를 생각하면 돼요. 박스 안에 있는 것이 그거거든요. 1번은 볼 필요 없고 2번부터 보면 돼요. 개발행 허가 대상에서 1번, 다음 6가지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특강 특특시한테 가서 개발행을 바란다. 다만 도시 군객 사업에 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그게 중요해. 도시 군객 사업 그따 줄 것이고 3개 생각 그렇게 써놔. 3개 몇개 있다고요? 3개. 14페이지 참조. 거기 옆에다 써버린 것도 좋아. 집에 가서 쓴다든가. 도시 군 계획 사업은 14페이지에서 보았습니다마는 14페이지. 이것은 도시 군가로 결정하는 사업으로서 세 가지 있죠. 조금 전에 공부했던 도시 군객 시설 사업도 있고 국토계법 따라 이루어지는 도시 군객 시설 사업. 이것은 국토계법이 있어요. 그리고 도시개발사업. 이것은 도시개발법이 있고 정비사업 있죠. 이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있습니다. 자, 이세 가지 사업을 도시 군객 사업을 하니까 이해를 하시고, 이런 세 가지 사업은 다 도시 군가로 결정해서 하거든. 그래서 그 도시 군가로 결정해서 하는 이세 가지 사업은 절대 허가 대상은 아니다. 이게 중요해. 이게 중요해. 이거 할때 허가 받는 거 아니에요. 아까 우리 하나 봤죠. 도시 군객 시사 할때 허가 받아서 했어요. 실시계획 인가 받아서 했어요. 실시계획 인가 받아서 했죠. 그래요. 그래, 실식 인가 받아서 하고, 그렇지, 개발에 허가 받아서 한거 아니다. 이게 중요해. 절대 허가 대상 아니다. 그것도 써놔. 절대 개발에 허가 대상 아니다. 자, 그러면 여기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 이 국토 전반에 대하여 바로 허가를 받도록 규제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대상은 국토 전체다. 국토는 도시과 비도시를 다 포함합니다. 자, 그리고 허가를 받을 대상이 있죠. 허가 받도록 되어 있는 개발의 허가. 개발 행위 허가 대상이 6개 있다. 근데 이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이 대상은 원칙이다.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고 외해적으로 개발 행위에도 허가 받지 않고 허용되는 행위도 있어요. 외해적으로 예. 개발행 허가 대상이 아닌 것도 있다. 그래서 허가 받지 않는다. 그래, 원칙적으로 허가 받을 대상인 즉 여섯 가지가 있다. 이미 알고 계시죠? 약자로 뭐라고 합니까, 이거? 약자로.
그렇죠. 건, 공,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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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이렇게 딱 암기하고, 여러분께서는 그 박스 안에 있는 거 있잖아요. 1번 번호 매겨가지고, 1, 2, 3, 4, 5, 6 번호 매겨가지고 공부하 좋게 번호 매겨버려요. 박스 안에. 그래, 6가지를 이렇게 써놔요. 원칙적인 개발행 허가 대상, 이렇게. 원칙적인 개발행 허가 대상. 박스 딱 공부하 좋게. 이게 중요하거든. 원칙적인 허가 대상은 건축, 공작물 설치. 그다음에 토지 형질 변경. 그다음에 토지 토석을 채취, 토석 채취. 그다음에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둔 행위, 물건 쌓아둔 행위. 이렇게 아홉 가지를 개발행위를 하고, 이런 행위를 할 때는 원칙은 허가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이 내용을 좀 꼼꼼하게 읽어둘 필요가 있어요. 건축물 건축할 때이 건축물 건축은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래,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건축을 할때 허가받아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 건축물 건축인 개발행위를 할 때는 건축법에서 별도로 그 허가 절차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 받기 위한 서류를 준비해서 건축에 따라 실천하면 돼. 그래서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아냈다. 건축허가를 받아냈다. 그러면 국토개발법에 따른 개발의 허가를 받은 걸 건축해버려. 그래서 별도로 국토법상 개발의 허가 받지 않습니다. 이 건축물의 건축인 개발행위에 대해 특별히 적용 규제하고자 건축법이 있거든. 그래서 건축법은 개발행위를 규제하는 법관에서 특별법이다 생각하면 되겠어요. 국토개발법은 여섯 가지 개발행위를 다 규제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두고 있기 때문에 개발행위를 규제하는 법관에서 일반법, 국토개발법은 건축법은 다 여섯 가지 아니라 건축물을 건축하고 일부 공용 설치권을 규제하고자 만들어진 법이 건축법이기 때문에 특별법 유치에 있어요. 그래서 건축물을 건축을 하고자 하는데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허가받기 위한 서류를 준비해서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받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면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요. 건축허가. 그러면 건축허가 받으면 국토협상 또 허가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받은 걸로 간주한다.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공작물 설치라고 할때 공작물은 뭐냐? 인공을 가해 제작한 시설물을 말하는데 그걸 설치할 때도 원칙으로 허가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토지 환경이라는 것은 흥자, 이 성토가 됐던, 절토가 됐던, 그다음에 정지가 됐던, 포장했던 이런 것을 통해서 토지 형상을 변경한 겁니다. 흙을 메꾼다, 성토, 흙을 깎아야 된다, 절토, 흙을 높낮이 사는데 평탄 잡는다, 정지, 흙물에 그다음에 아스팔트, 콘크리트 입히다, 포장 이런 걸 통해서 토지 형상을 변경한 것을 바로 토지 형질 변경을 합니다. 그럴 때는 허가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바다를 공유수변을 하는데 공유수변 매립할 때도 허가받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형질변경입니다. 그런데요, 경작을 위한 이 경작을 위한 토지 형변경은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은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허가 없이 그냥 허용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지에 성토, 절토 정지한다. 그때는 허가 없이 허용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경작. 자, 그 다음에 흙모래 자갈 바위를 토석이라는데 토석 철저히 또 허가받고요. 다만 여기 보세요.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토석 채취한다. 그때는 별도로 허가 안 받습니다. 그 다음에 한 필지를 두 필지, 세 필지 자르는 거 토지로 하는데 이때 녹지 관리, 농림, 자연 보존지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고 채취를 토지로 할때 허가받아야 되고요.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분할 제한면적 미만으로 좁게 자를 때 토지, 건축물은 땅을 토지라 합니다. 토지 분할 때 허가받도록 규정합니다. 미만으로 할 때. 그리고 녹자, 이 넓이 몇 미터 이하로 자를 때도 규제받느냐 허가받도록 5미터. 찾았나요? 넓이 5미터 이하로 너무 좁게 자를 때도 허가받도록 합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지 않고 최초 자를 때. 그다음에 물건을 쌓을 때 어디에서 물건을 쌓을 때 허가받느냐 세 가지. 푸르게 나무 식물 잘 자라게 하도록 했던 녹재겠다 물건 쌓는다 이거 규제하겠다. 녹재 안 했다 물건 쌓을 때 허가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관리적도 마찬가지고요. 차량 보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가지. 그때 그 지역에 울타리 아니 아닌 밖의 지역에다 일교 이상 쌓을 때 허가받도록 하고 있다는 거.
자, 녹지적이 있는데요. 여기 식물들이 있다. 근데 이 녹지에 있다 무조건 물건 쌓다 보면 식물들 다 눌러가지고 죽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물건 쌓을 때는 미리 허가 받고 쌓도록 규제합니다. 녹지 안에 있다가 몇 개월 이상 물건 쌓을 때만 또 허가 받느냐? 1개월. 이 세 가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은 개발 용도 치니까 여기 있다 물건 쌓을 때는 허가 받지 않고 쌓아둡니다. 그건 경매한 개발이거든요, 여기서는. 그리고 시골의 농민들이 이용하는 농림적도 허가 대상 지역은 아닙니다. 물건 쌓을 때는 허가 대상 아니다. 어디에다 물건 쌓을 때만 허가 받느냐? 녹지, 관리, 자연 보존지 안에서 울타리 아니 아니 바꿔져 있다. 일개서 쌓을 때만 허가 받는다 이렇게 받으시고 이런 개발 행위를 하게 될 때에 아까 그 건이 도시 군 계획 사업차 이루어진다. 도시 군 계획 사업에 의한 행일 때는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게 알겠죠? 여기 봐봐요. 도시 군 계획 사업 아까 몇 개 있다고요? 세 개. 그래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허가 받는다 그렇게 나오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틀리죠? 허가 대상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해 돼야 안 돼요? 다시 한번 도시군객사업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 그 세 가지 사업에 따른 행위, 건축물, 건축물 등등등 건공 토토토라 한다. 그때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개발행할 때는 허가 안 받아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까 그 박스 있었죠? 박스 있는 거 잘 받으시고 넘어가 보세요. 여러분이 허가 받았어요. 이거 원칙적 허가 대상에서 허가 받았습니다. 이때 허가를 받을 때에 여기 봐봐요. 이렇게 이 행위를 하게 한 땅을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땅을 준비해가지고 면적도 제시하고 여기 봐봐요. 개발행위를 할 때 면적도 제시하고 토지 면적 그리고 기간도 제시합니다. 언제 착공해서 언제 끝내겠다라 기간 여기 봐봐 이렇게 딱 받아왔는데 조건 맞춰가지고 허가신 허가 받았어요. 허가 받았는데 허가 받고 난 다음에 바로 받고 난 후에 마음 바뀌었어요. 여기 봐봐요. 이걸 더 여기 봐봐요.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는 면적을 더 확장한다 이렇게 확대한다. 또 기간을 원래 5월 30일까지 끝내기로 했어요. 근데 도저히 안 되겠다. 7월 30일까지 연장했다. 기간을 연장한다. 면적을 확대한다든가 기간을 연장한다. 그럴 때는 무턱대고 하면 안 돼요. 그때는 변경 허가 신청해서 변경 허가를 또 받아야 돼. 알겠나요? 알겠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봐. 이렇게 봐 봐요. 이 면적을 이 정도 개발행위 하겠다 했는데 마음 바뀌었어. 허가 받고 난 후에 이 정도 축소를 하려고 그래. 축소. 면적을 축소. 기간도 30일까지 마치도록 하겠다 해서 받아왔는데 앞당기려고 그래. 4월 30일로. 기간을 단축하려고 그래. 기간 단축. 이때는 더 줄인 거 아니에요. 그때는 바로 허가 받는 거 아니다. 이게 중요해. 알겠죠? 변경 통지만 하면 돼. 변경한다라고 허가권자한테 가서 통장하면 되지. 허가 받는 거 아니다. 이게 중요해. 그 내용을 그 박스 위에서 볼 수 있어. 가로 2번. 개발행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 또 남쳐요.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다만 다음의 경매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다음에 또 박스 안에 있죠. 1. 사업기간을 단축 동그라미. 2. 부지면적 연면적을 5% 보면서 축소 체크. 이것은 경매한 행위가 되어서 변경 통지하면 돼요. 허가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반대로 단축을 연장, 축소를 확대를 하거든 반대말로. 1번 사업기간을 연장한다. 2번 면적을 확대한다. 그때는 뭐 한다고? 허가 받아야 돼. 기간 연장, 면적 확대. 그럴 때는 변경 허가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하시고 165페이지 3번 개발행 허가 대상 예가 나오죠. 자, 가로 1번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는 개발행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다. 다만 재해복구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를 할 때는 1개월 내 신고는 꼭 해야 된다. 신고했다 폰트 1개월. 가로 1번은 허가 대상하지만 신고 대상이다. 그 다음에 가로 1번 2번 3번 다 묶어버려. 크게 묶어쳐가지고 보기 좋게 가로 1번 2번
3번 그 밖에 대통령 전환 경만 행위까지 크게 묶어버려요. 묶어서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써놔요. 가로 1번 2번 3 묶어서 개발행 허가 대상 아니다. 공부하 이렇게 써놔요. 개발행 허가 대상 아니다. 그 중에 1번 중요하고 박스 안 들어가서 또 어떤 것도 개발행 허가 대상 아니냐. 바로 동그라미 1번 건축허가 건축신고 대상도 또 가선축물로 건축허가 가선축물 축축신고 대상도 아닌 건축물 건축 건축법상 거기 건축허가 할 때 건축 앞에 다 건축법상 이렇게 써봐요. 건축법상 거기에 해당하자면 이 법에 따라 허가 대상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2번의 기억에 내용 통과하고 디귿 정도는 봐주세요. 디귿 녹지 관리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용 임업용 어업용 비닐하우스 설치할 때는 허가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로 안에 있는 말 잘 봐주세요.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우리 양식장 그다 줄 거예요. 그것도 중요해놔요. 이것은 개발의 허가 대상이다 이렇게 써놔요. 가로 안에 있는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우리 양식장은 국토해선을 수반하는 중대한 개발행위로서 규제하겠다. 사과받아야 됩니다. 육상에다 펀치 잡고 그 다음에 3번의 기억 잘 나와요. 높이 깊이 몇 센치 이내의 번에서 성토절도 정제할 때는 경면행위가 되어서 허가 없이 허용하느냐 50cm 포장은 제외된다. 디귿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 건축물 공장을 설치하게 토지 경비를 하는데 그때도 허가 없이 가능합니다만은 성토하고 절도는 허가받도록 합니다. 리을 꼭 알았어요. 국가 지자체가 공익상 토지 형병에 한다. 그때는 허가 없이 허용해요. 국가 지자체를 행정청이라고 써놔요. 국가 또는 지방 자산체 그따 주고 행정청. 행정청한테 허가 받도록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일반 사인들 있죠. 별표 중요합니다. 손. 전답사의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작 동함이 경작을 위한 토지 변경은 개발의 허가를 받지 않는다. 잘 나와요. 원래 논이었는데 그걸 성토해가지고 밭으로 만들었어. 그래서 답을 전으로 변경해야 되었네요. 그때 경작을 위해서 했다면 전답사의 지목병에 수반하는 경작을 위한 토지변경은 별도로 허가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그 5번 좀 봐주세요. 토지분할 시 5개는 허가받지 않습니다. 사도법에 따른 사도계사라고 받은 토지분할 토지일부를 공공리 공유로 토지분할, 하기 위한 분할. 이때 사도법에 따라 개인 용도로 도로 뚫라고 할 때 허가받습니다. 허가받을 때 여기까지 도로를 만들겠다로 도면 딱 작성해서 제출해서 사도 개설 허가받았다면 그 허가받자마자 토지분할 허가를 받은 관주해요. 그래서 별도로 토지분할 허가받지 않고 분할이 가능하다. 니은 공공용지 공유했다 줄 것이고 국가 지방 자산체 것이면 그렇잖아요. 국가 지방 자산체 것을 공공리 공유를 합니다. 토지일부를 지내들 걸 하기 위해서 분할 때 허가 안 받습니다. 디귿 행정 재산 중 용도 폐지 등 부분 일반 재산 그것도 국가 지방 자산체 것입니다. 그걸 분할 때도 허가 안 받습니다. 리을 지용되면 고시기 이건 지용되면 고시도 국토교통부장 시도사 시장소가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지용되면 고시된 부만 자를 때 허가 안 받습니다. 미음 넓이 5m로 이미 분할된 토지 허가받 분할된 토지에서 이상으로 자를 때는 허가받지 않습니다. 이상 체크 나머지 통과가 되고 자 여기까지가 개발행 허가 대상과 아닌 것이었어요. 문제가 쉽게 나오면 이제 금방 거기서 3제 나와요. 그래 개발행 허가 대상이 아닌 것을 여러분은 좀 꼼꼼하게 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개발행이 허가 대상이 아닌 것들을 잘 봐주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개발행 허가 대상일 때에 허가가 이루어지는 절차, 허가 받기는 절차를 보겠습니다. 이게 허가 대상권을 여러분이 하려고 그래. 그때 이제 개발행 허가 절차. 이것만 하고 마무리 지켰는데 개발행 허가 절차는 이렇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이렇게 개발행위를 하려는 땅을 준비합니다. 땅을 준비해서 여기서 개발행위 하겠다라고 개발행위하가 신청서가 서식으로 우리 국토개법령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걸 출력받아서 개발행위하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가 갑이라 합시다. 갑이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작성해서 제출해요. 이때 이 신청서에 따른 이 면적, 아까 개발행위하려는 토지 면적, 기간, 개발행위 기간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사유를 기재합니다. 기재해서 제출해요. 제출할 때 누구한테 가냐? 개발행위허가권자한테 가겠죠. 아까 개발행위허가권자는 누구냐면요, 관할 지자체인 특강 특특 시장수입니다. 이 장한테 제출하면 이 허가권자가 그걸 접수해 가지고 바로 허가 불허가처분을 하게 되는데, 그 기간은 허가 신청서가 들어오면 그날부터 15일 이내 처리를 해줘야 돼요. 15일에 처분을 내려줍니다. 처분 낼 때 두 가지 중 하나가 이루어지는데요. 허가 처분, 개발의 허가 처분이 나갈 수도 있고 불허가 처분이 나갈 수도 있어요. 이때 이 15일에 이런 처분 낼 때 개발의 허가권자는 허가 불허가 처분 결정하면서는 이걸 적용해서 처리합니다. 우리 법에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다섯 가지 있거든요.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다섯 가지가 규정되어 있어요. 다섯 개. 이걸 검토해가지고 적합하면 허가, 이게 부적합하면 불허가 이렇게 나가겠죠. 이때 허가 기준이 다섯 가지 있는데 이 다섯 가지 이따 보겠습니다. 자, 그래 만약 허가 처분이 있게 됐다 그러면 허가증을 줘요. 개발의 허가증을 줍니다. 받아왔습니다. 그럼 이제 개발행위 착수하겠죠. 그럼 개발이 착수해서 완료됐다 합시다. 공사 완료. 공사가 완료되면 중엄사를 받습니다. 중엄사가 떨어져야, 중엄사가 떨어져야 공사 끝난 건데, 이때 중엄사 대상이 있어요. 저기 아까 6개 중 4개, 1번부터 4번까지만 중엄사 대상이고, 토지분할하고, 이 토지분할은 지적도상 분할은 그걸로 끝나지, 임야도. 토지분할은 중엄사 대상 아니에요. 허가만 받지. 물건을 쌓아둔 행위도 허가는 받아가지만 중엄사 대상 아닙니다. 물건 쌓아둔 행위. 이것도 중엄사 대상이에요. 왜? 건축물을 건축하고 공작물 설치. 그 다음에 토지 형태 변경. 그리고 토속 채취. 이것만 그 행위가 끝나면 중엄사 받아요. 토속 채취. 자, 그러면 이쪽으로 한번 봐봅시다. 교재 보면서 116페이지. 자, 아까 개발행위 허가 신청당한 허가 기준 적용해서 허가 불허가처분을 결정한다고 했는데, 제2절 특강 특특 시장수는 그따 줄 것이고 개발행위 허가권자를 써놔요.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제2절 바로 밑에 있죠. 특강 특특 시장수는 166페이지. 166페이지 찾았나요? 166페이지 특강 특특 시장수에 있다 줄 거예요. 공부하 좋게 써놔.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이렇게 써놔.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개발행위 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기준, 거기다 줄 거 봐. 다음의 기준 거기다 다섯 개라고 써. 다음 각호 기준 몇 개라고? 다섯 개. 다섯 기준에 맞는 경우만 허가 변경하를 해야 한다. 허가처럼 내려라 그 말이에요. 다섯 개 뭐냐? 줄 겁니다. 밑에. 자, 다섯 개. 개발행위 허가 기준 다섯 가지 나왔죠. 1. 용도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개발행위 규모에 작업할 것. 토지 형태 변경. 그 다음에 넘어가 봐요. 손잡고 넘어가서 2. 넘어가요. 2.
도시 군갈계획 성장 갈망 때문에 어긋나지 않을 것. 넘어가 봐요. 넘어갔나요? 넘어가시라고. 한 장 팍. 그래 가로 2번, 3번, 4번, 5번 묶어요. 그게 바로 허가용이 크게 보시란 말이에요. 몇 개 있다고요? 5개. 다시 앞에 아까 용도지별 특성을 고려해 대통령 제안은 개발형 규모 잡아가 하나. 2번 바로 도시군관리계 성장할망 내용에 어긋나지 않을 것. 세 번째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네 번째 주변환경 경관과의 조화를 이룰 것. 기반설의 적성성 확보될 것. 5번 보면 개발에 따른 기반설치 그에 필요한 용적 확보가 적절할 것. 그 다음에 가로 4번 개발행위가 주변환경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3번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그래서요 3번 보면 허가권자는 허가 병행화를 하려면 그 개발행위가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에 대하여 시행자 의견을 꼭 드려야 된다. 이게 잘 나오니까 누구 의견을 꼭 먼저 드려야 되냐? 시행자. 이게 잘 나와요. 중요해 놓고. 자, 다시 앞으로 가셔서 1번을 좀 꼼꼼히 봐둘 필요가 있어요. 1번. 용도지별 특성을 고려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개발행 규모의 작업의 허가를 받아갈 수 있게 되는데 오른쪽에 있는 것이 그겁니다. 오른쪽에 동그라미 1번하고 2번은 좀잘 꼼꼼히 읽어두셔야 돼요. 1번. 이 개발행위 규모라고 하는 것은 기억. 주상자생은 1만 정도 미만일 거. 체크해. 머리자 다 주상자생 1만 정도 미만. 공업지역 할때 공, 세모, 관리할 때 관세모, 농림할 때 농세모. 세 가지는 공간농은 3만 정도 미만일 거. 그 다음에 보전 녹지역은 5천 정도 미만. 자연환경 보전적도 5천 정도 미만. 이거 수치를 좀 암기하세요. 그것보로 용도지별 개발행위 규모라 합니다. 암기해야 돼요. 자, 아까 이 용도 지역별로 여기 개발행위를 하려는 이 면적이요. 용도 지역별로 개발행위 규모를 개발행위 규모를 규정하고 있죠. 이것에 적합해야 허가를 받아갈 수 있어요. 이 규모에 용도 지역별 봐보세요. 조금 전에 주상자생은 얼마 미만이 된다? 1만 정도 미만. 이 땅이 주거적, 상업적, 자연녹지, 생산녹지 있으면 1만 정도 미만이어야 돼요. 저 땅이. 알겠죠? 그 다음에 저 땅이 공업적, 관리적, 농림적 있으면 공간농은 얼마까지 봐줘요? 3만 정도 미만일 거. 보전 녹지자고 자연환경 보전 약점 보자 이렇게 해요. 보자는 5천 정도 미만이어야 돼요. 그래야 허가를 쉽게 받아갈 수 있다 이렇게 하셔. 이 수치는 암기해야 돼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이런 면적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발행 허가 대상의 토지가 두 개 이상 용도지역에 걸쳐있을 때는 각각의 용도지역에 위치하는 토지 부분에 대하여 각각의 용도지역 개발행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즉 여기 보세요. 이 땅이 주거지역에만 있다면 여기 봐봐. 이 개발행 허가 신청서가 들어갔던 이 땅이 주거에 있다면 얼마 미만이 돼요? 아까 1만 정도 미만이 된다고 그랬지? 이렇게 여기 봐보세요. 1만 정도 미만이 됐죠? 여기 봐보세요. 1만 정도 미만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주거적이면. 그리고 아까 공업지역은 아까 얼마 미만이 돼요? 3만. 이렇게 되죠. 이게 주거적이 있다면 1만이면 돼. 근데 이 개발의 허가 신청이 들어온 땅 보니까 양당을 쳤어. 이게 주거적하고 여기가 관리적, 주거적하고 여기는, 공업지라 합시다, 공업지역. 주거적하고 공업지역 걸쳐있어요, 이렇게. 그때 면적을 규정할 때는 여기 땅 주거적 아까 얼마 미만이어야 된다고 했어요? 1만 미만. 여기 얼마 미만이에요? 3만 미만이에요. 여기 봐봐요. 근데 개발행하고 신청이 들어왔는데 주거적 땅이 2만이 돼버리고, 그럼 이거 허가 못 받아가는 거예요. 이해 돼요? 그래, 주거적 얼마 미만이어야 된다? 1만 미만. 공업지 얼마 해야 3만 미만 해야 되거든. 각각의 용도적의 개발행위 규모를 정해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주거지역도 1만 미만, 공업지도 3만 미만인데, 근데 합산해가지고 총면적을 또 따져봐. 총면적을 따져가지고 이 두 가지 지역 중 가장 큰 지역이 얼마예요? 공업지역이 3만이죠. 총면적을 따져가지고 그 가장 큰 지역의 용도적을 초과하면 안 돼. 합해서 3만 초과하면 돼. 다시 한 번. 자. 하나의 토지가 옆에 봐보세요. 개발행 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두 개 용도지역이 걸쳐있어. 그때는 일단 1차적으로는 각각의 용도지역의 규모를 따져보는 거예요. 1만, 3만 미만일 것.
금요일 때 1차는 통과됐어. 근데 2차를 또 검토해. 총 면적을 또 검토하게 됐어. 총 면적은 두 가지 지역 중 가장 큰 지역에 면적을 초과하면 안 된다. 찾았나요? 자, 그것 좀 봐두세요. 다만 개발행 허가 대상인 토지 총면적, 총면적에 따라 체크해. 총면적이 해당 토지가 걸친 용도 중 규모가 가장 큰 용도 지역의 규모를 초과하면 안 된다. 이것 좀 봐두시고. 이제 다음에는 쉬워요. 168페이지. 168페이지 보면 2번 허가 용도별 기준 나올 거래요. 찾았나요? 허가 용도별 기준 찾았죠? 이번 코스에 그것 좀 봅시다. 이 전국의 토지는 크게 세 가지 용도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개발행 허가 처리할 때 적용하려고 시가화 용도, 유보 용도, 보호 용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보고 계세요? 이때 시가화 용도는 개발을 해도 되는 땅이에요. 그래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다 줄 거 봐요. 1번의 끝들이 주상공. 2번 유보 용도적은요 세 가지가 있어. 일단 개발을 유보하겠다. 계획관리적 생산관리 자연녹지역. 보호정정을 보호정 세게 하겠다. 어디냐? 보호정관리 농림적 자연보존적 보존녹지 생산녹지역을 보호정도라고 그래요. 자, 이때 이런 지역에서 개발행 허가신을 들면 허가권자께서는 허가심사를 할 때에 1번 주상공에서 들으면 그냥 용도별 그 행위자안의 규정을 통과하면 돼. 근데 2번 유보용도지역 들어오면 도시군의 심을 거쳐서 그 허가 규정 아까 다섯 가지를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해도 할 말 없어요. 강화 완화 또는 합치. 근데 3번 이 보호종 용도지역에서 허가시를 들으면 강화만 하지 완화는 절대 안 돼. 강화. 아까 개발의 허가 다섯 가지를 강화 적용만 하지 완화는 안 돼요. 그 차이점이 있어요. 보고 계신가요? 찾아서 체크하시고요. 자, 그 정도 보시고 통과합니다. 통과하고 넘어가서 그리고 169페이지 볼까요? 성장관리방안을 이번 코스에 살짝 체크하겠어요. 성장관리방안이라는 게 작년에 한 문제 나왔는데 가로 1번에서 작년에 한 문제 나왔습니다. 이 성장관리방안은 바로 가로 안에 봐봐요.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자연녹지역, 보호전녹지 그 다음에 생산녹지, 보호정관리, 농림, 자연보호지 이걸 생산, 자, 거기에 보호정료, 유보용도 있잖아요. 이 지역에서 갑작스럽게 개발이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가지고 난개발 예상돼. 그래서 빨리 기반시설 설치 변경, 건축 용도를 좀 정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에 수립되는 방안이 성장관리방안입니다. 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은 아까 그 지역에서만 가능하다는 거. 제목 다시 한번 보겠어요. 성장 관리 방안은 수립이란 말 나와 있잖아요. 말을 만들어 봐. 수립 대상적. 제목에 있다. 수립 대상적 이렇게 써봐요. 수립 대상적. 제목에다가 수립 대상적 썼나요? 썼다면 가로 안에 있는 밑줄 꺼봐요. 계획 관리적, 생산 관리적, 자연 녹지적. 또 보존 녹지, 생산 녹지, 보존 관리, 농림 자연 보존. 여기서만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어요. 알겠죠? 다른 용도 수립할 수 없어. 그 위에다 써봐. 불러드릴게요.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에서는 써봐.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에서는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에서는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없다.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없다. 이렇게.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없다. 작년에 그게 문제였어요. 한 문제. 이제 나머지는 이제 볼 필요 없고 171페이지 봐보세요. 이제 아까 강조한 것을 체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171페이지 개발행 허가 절차에서 찾았나요? 허가 절차에서 쭉 넘어가면 바로 174페이지 나올 거예요. 174페이지 2번 결정통지 며칠이면 답을 주냐? 15일이 수치 꼭 알아보세요. 허가 불허가는 15일이면 답이 나온다. 그 다음에 3번 조건부 허가도 가능하구나. 1. 허가권자는 개발행 허가를 하는 경우 그 개발에 따른 기반설치할 때 기 동그라미, 위에 방지할 때 위 동그라미, 환경에 방지할 때 환, 적용, 경관할 때 경조,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 허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조건을 부치려 할 때는 미리 허가 신청자 의견을 드려야 한다. 받으시고 2번에 1번
이 허가 권한은 기후 환경 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후 이행을 보정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는 자로 하여금 이행 보증을 예치할 수 있다. 다만 박스 안에 있는 자들을 국주공이라고 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업체 약자로 국주공 써놔요. 국주공에는 이행 보증을 예치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고 오른쪽 넘어오셔서 가로 3번 이행 보증 예치 금액은 총 공사비 20% 이내로 한다 이 정도. 그리고 가로 5번 이 특강특특시장소의 허가권자는 개발행 허가를 받을까 받지 않고 했다. 허가 내용과 다르게 개발행 하는 자가 있다. 그러면 위반자거든요. 그러면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명령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할 수 있고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아까 예치한 이행보증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176페이지 통과하고 177페이지 자 이제 개발행위를 진행해서 끝냈다 합시다. 그때 마지막에 270 마지막 중검사가 나오죠. 다음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자는 개발행위를 마치면 허가권자한테 가서 중검사 받는데 어떤 거냐 네 가지만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환경 네 가지만 개발행위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다만 여기 보세요. 아까요 건축물 건축의 허가 대상에서 건축법상 건축허가 받아가지고 공사를 진행했다면 공사 끝나고 나서도 건축법 따라 사용승인을 받아야 돼요. 사용승인을 받으면 국토법에 따라 중검사 받은 거 관제하니까 죄합니다. 중검사 대상이 죄예요. 1번이 그 말이거든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않냐다. 그러하지 않냐다. 그 말은 중검사 받지 않는다. 그 말. 중검사 받지 않냐다. 그러하지 않냐다. 뭐다고요? 중검사 받지 않는다. 자, 그 정도 보시고 밑에 다 써서 X쳐. 토지 분할하고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는 중검사 대상이다. 그게 중요하거든요. 뭐가 무슨 중검사 대상 아니다고요? 토지 분할하고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는 중공검사 대상 아니다. 이 정도가 중요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180페이지 개발행 허가 제한 파트 있죠?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는데 자, 우리가 이 개발행 허가를 받게 되면 어느 지역을 보전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서 행정청에서 여기 보전 조치해야 되니까 당분간 허가 못 받아갑니다 라고 허가를 제한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보전 조치를 행정청에 조치할 때는 3년이면 충분하다 보는 거예요. 3년 동안 허가 못 받아 막을 수 있고 때로는 어느 지역을 행정청에서 기반시설 도로 공원 뭐 이런 것들 설치해서 미리 제공할 필요가 있는 장소는 최장 5년까지 우리의 개발행 허가를 못 받게 막을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걸 개발행 허가 제한이라고 해요. 이때 제한권자는 국장, 시도사, 시장수가 있는데 그네들은 박스 안에 있는 지역에 대하여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은 중앙도시는 심의를 꼭 걸치고 시도사, 시장수는 지방도시 심의를 꼭 걸쳐서 한 차례만 3년의 기간 동안 개발행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데 3부터 5번까지는 바로 연장할 때 심의 걸치지 않고 한 차례만 2년의 기간 동안 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1번, 2번 묶어서 써요. 최장 3년간만 써요. 1번, 2번은 최장 3년간만 3, 4, 5를 묶어서 최장 5년 동안 이렇게 써놨어요. 차이점을 잘 아세요. 자, 1번과 2번 1번은요 녹지적이라든가 계획과적이다 체크 녹지적의 계획과적의 수목 동그라미 조수류 동그라미 그 다음에 우량로 동그라미 보전 동그라미 보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2번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에 네 가지가 크게 손상 오염될 우려가 있다. 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 그럴 때 그것들을 보전조 취해야 되겠죠. 문화재라든가 이런 것들 경관 미관 환경 이렇게 보존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개발행 허가를 제한할 때는 최장 3년간 밖에 제한 못해요. 그러면 충분히 보존 조치 취할 수 있다 보는 겁니다. 연장 못한다. 근데 3, 4, 5 머리자 따서 도지기 머리자 따서 도지기 도지기는요 최장 5년 동안 제한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행정청에서 기반시설을 쭉 설치해서 만들 장소거든요. 도로 만들 때 이런 거 엄청 시간 걸려요. 그래서
바로 5년 동안 제한할 수, 1차로 3년 제한하고 1회 2년 더 연장해서 합협산 5년 동안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지구단위급으로 지정된 지역, 기반시설 부담으로 지정된 지역,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과를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적 등의 변경이 예상되고 개발의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 예상되는 지역은 최장 몇 년 동안 제한할 수 있냐? 5년 동안. 이 정도를 받으십시오. 도지기는 5년이고 앞에는 3년이다. 이 정도를 보시면 되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에서 마무리 짓고 다음 주에 182조 기반설 설치와 관련된 연동제, 개발 밀도 관리기여 기반설 부담금을 담치하고 도시개발법까지 담치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죠.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시오. 네.